배우 이재욱이라고 하고요. 오늘 잘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많이 먹어 이재욱 가시나요? 지금 요즘 좀 많이 먹고 있어요. 맞습니다. 82cm입니다. 82cm. 배드민턴을 좀 잘 치우더라고요, 우리 민현 씨가. 현장에서 그 민현이 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팬원트 멤버들 다 같이 이제 배드민턴을 좀 쳤었는데 아쉽게도 저희를 이긴 저희 팀인데. 첫눈을 알아봤다. 나의 신부님. 보고 좀 차이겠죠? 아니요! 사랑해. 여기가 귀엽잖아. 살아있는 게 팬서비스라고. 왜? 고마워. 난리나. 이재욱. 얼굴 어디 봐? 어머. 해, 이 사람. 고요의 반면말은? 여보. 진짜 멋있다. 누굴까? 앞으로 오래오래 이래요? 이거 한참 꽉 차있는데, 그죠? 아, 귀엽다고. 아, 네. 멋있어. 마지막이야. 길게. 길게 달라.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, 나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. 너 운다고? 김도주. 마지막 노래니까 잘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잠시만 다시 할게. 나 이런 실수 한 번은 있어야지, 그쵸? 나 넘어가는 내고 사랑해 요새 네, 그렇듯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 이재욱이 존재한다는 사실
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본인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. 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.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지금 여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. 노래가 안 되네. 네, 굉장히 오래 준비했었고 되게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사고 없이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. 굉장히 미숙했을 첫 팬미팅인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팬미팅 때는 조금 더 노련해진 저 이재욱이 되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커피, 도시락 너무 잘 먹고 팬미팅 진행했습니다. 보내주신 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